네, 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오늘은 커뮤니티에 예고 드렸던 원컴 방송을 위한 준비물 1탄 EMTEC의 RTX 2070 슈퍼 블랙 몬스터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걔가 기존에 쓰던 제품은 GTX 1070인데요. 한 3년가량 저에게 많은 영상과 방송을 안겨준 그분을 돌려보내고 이번에는 2070 슈퍼. 2070 슈퍼가 기존의 1080Ti급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발열이나 그리고 소음, 성능도 아주 잘 나왔다고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단화와 최저가로 70만원대 초중반으로 가격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UMF에서 특가 세일을 한다고 해서 60만원대 후반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자, 먼저 제품 언박싱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형 박스는 아주 고급지게 잘 포장이 되어 있죠. 박스 퀄리티는 아주 우수한 편입니다. 고가의 제품인 만큼 뭐 뒤편에는 여러가지 기능과 재원들이 적혀있는 모습이네요. 먼저 박스의 비닐을 제거를 하고 내용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는 솔직히 언박싱을 해서 제품의 내용물을 크게 볼 건 없지만 그래도 박스 언박싱하는 느낌 여러분들 한번 느껴보시라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박스를 개봉하니까 검정색으로 된 이런 박스가 있고요. 이중 박스가 되어 있네요. 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겠죠. 박스 여니까 위에 이렇게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고 아주 늠름한 모습의 그2070 슈퍼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고요. 뭐 저는 케이블하고 설명서 뭐 CD 정도 들어가 있겠죠. 구성품은 뭐 단촐하죠. 됐고요. 일단 비닐을 한번 제거를 하고 정품실도 한번 잘 제거를 하고 안에 외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MTEC의 이 불몬이라고 하는 이 제품은 이 외형이 이 세로로 세웠을 때는 뭔가 좀 이 히트파이브가 밖으로 나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투박하긴 한데 어차피 저는 세로로 교체하는 게 아니라 가로로 교체를 하기 때문에 외형은 그게 중요하지 않고요. 성능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EMTEC이라고 하는 회사는 또 AS 좋기로 유명한 회사지 않습니까? 성능과 AS 그리고 발열과 소음도 아주 양호한 제품이라고 해서 좋은 제품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뭐 외형은 투박할지언정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으로 인지되어 있죠. 자, 제품의 재원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확한 제품명은 지포스 RTX 2070 슈퍼 블랙몬스터 OC-D6 8기가 모델입니다. GPU 쿠다코어는 2560, 기본 클럭은 1605, 부스터 클럭은 1815MHz, 메모리 버스는 256, 메모리 타입은 GDDR6 8기가입니다. 메모리 클럭은 14000이고요. 디스플레이 포트는 HDMI 2.0B 1개와 DP 포트 1.4 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대 7680 곱하기 4320 디지털이 가능하고요. 최대 디스플레이는 4K 3대와 총 4대의 디스플레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파워는 215W이고 권장 파워는 650W 이상이고요. 전원 커넥트는 88핀, 제품의 길이는 292, 높이는 130, 넓이는 59.6mm입니다. 쿨링팬은 90mm가 3개 장착된 그런 제품이네요. 자, 제품의 재원을 봤으니 본체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널찍하게 잘 어울리네요. 아, 묵직하게 묵직합니다. LED는 이렇게 밑으로 들어오고요. 아, 뭐 나쁘지 않네요. 자, 그럼 그래픽의 점수를 보기 위해서 3D 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죠. 지금 온도를 한번 돌려보고 있는데 지금 온도가 CPU는 한 50에서 60 정도, 그래픽카드는 62도, 뭐 최고는 65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픽 스코어는 대략 25,691점이니까 뭐 괜찮은 점수죠. 이게 뭐 25,000에서 26,000 점 정도가 나오는데 25,000이면 충분히 괜찮습니다. 이 상태에서 뭐 좀 더 점수가 나오고 싶으면 옆면을 개방하고 뭐 에어컨을 좀 돌리고 하면 더 나을 텐데, 오버클럭을 하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 정도면 충분히 만족하는 점수인 것 같습니다. 양품이 왔네요. 온도도 착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외관을 봤으니까 중요한 게임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죠. 배틀그라운드로 한번 게임을 돌려볼 텐데요. 자, QHD 144 모니터의 해상도는 1440, 렌더링 크기는 120, 옵션은 국민 옵션으로 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로비에서는 온도, 그래픽카드 온도는 57도에 뭐 82%를 그리고 프레임은 144 정도는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좋네요. 그리고 필드에서도 뭐 이 정도 온도는 한 70도 정도까지 올라가고 점유율은 한 80% 정도 차지하네요. 그리고 뭐 프레임도
144프레임 정도는 충분히 커버하는 것 같습니다. 뭐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한번 게임 플레이를 한번 보시죠. 에란길의 포친키에 떨어져서 이렇게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파밍해서 적을 찾고 있죠. 지금 뭐 레이더도 이렇게 1차 레이더 정도 총소리 들리죠. 총소리 들립니다. 일단은 피했고요. 아 확실히 부드럽습니다. 확실히 뭐 1070하고 2070 슈퍼하고 비교할 건 아닌데 기존에 쓰던 카드에서 업그레이드 했을 때 가격을 투자한 만큼의 체감도가 크면 기분이 이게 아주 짜릿하거든요. 이 컴퓨터 좋아하시는 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 장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겁니다. 이 장비를 업그레이드 했을 때 체감이 확실하게 크게 느껴지면 야 뿌듯함이 있습니다. 물론 점수로서도 평가되지만 1070은 점수가 한 18,000 정도 되죠. 2070 슈퍼는 25,000에서 6,000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한 8,00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성능 차이는 꽤 크겠죠. 코어나 뭐 부스트 클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QHD 144 모니터에다가 이렇게 2070 슈퍼를 해서 1440 그 해상도로 하는데도 아주 깔끔하고 아주 부드러우면서도 오히려 더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서 저게 더 잘 보이면서 확실히 좋습니다. 아주 좋은 고급 게임기가 됐네요. 자, 이렇게 QHD 해상도로 했으니까 이번에는 1080 해상도로 해서 고민 옵션에서 이번에는 전부 다 울트라 옵션으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배그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는 로비에서 온도는 68도, 점유율은 95%로 올라가네요. 올라가고 뭐 이렇게 대충 그래도 144 프레임은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 있다. 온도와 이 점유율은 비슷한데 프레임은 약간 좀 떨어지는 느낌이네요. 약간 좀 떨어지네요. 저기 있을 때나. 하지만 그래도 뭐 프레임의 수치는 좀 약간 변동이 있긴 하지만 게임을 할 때 체감은 오히려 더 부드럽고 훨씬 더 좋다.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모니터가 QHD 모니터다 보니까 QHD 화질의 국민 옵션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2070 슈퍼가 이 정도고 2080 Ti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아마 QHD 화질의 풀 옵션으로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게임 테스트 한번 마쳐볼게요. 자, 그런데 심각한 팬 소음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 부팅을 할 때나 컴퓨터를 틀 시에 갑자기 엄청난 굉음이 그래픽카드 팬 소음이 들립니다. 처음에 LED가 잘 안 바뀌어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좀 여러가지 찾아보다가 그냥 홈페이지 문의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썬더마스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깔게 되면 아무래도 그래픽카드는 전용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EMTEC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전용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니까 처음에는 LED라는 그 문구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뭔가 오류가 있나? 뭐 잘못됐나? 팬 소음 문제도 그렇고 LED도 잘 안 되고 그래서 한번 홈페이지 문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문의하는 것도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어떤 답변이 왔는지. 자, 그래서 뭐 여러 커뮤니티 사이트를 뒤지는 것도 좋지만 먼저 EMTEC에 있는 혹시라도 뭐 AS를 신청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제품명을 뭐 예를 들어서 2070 슈퍼라고 치면 밑에 VGA 드라이브도 나오고요. 여기 유틸리티가 나옵니다. 요 썬더 마스터를 설치를 하시면 LED 제어도 할 수 있고 오버클럭도 가능합니다만 오버클럭보다는 이제 LED 제어만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고객 지원 센터에다가 제가 묻고 답하기에다가 글을 남겼어요. 팬소음과 LED 제어가 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글을 남겼으니까 여기 친절하게 답장이 왔습니다. LED 제어는 기존 썬더마트를 제거하고 폴더까지 제거하고 다시 한번 해봐라는 점 첫 번째 경우를 하니까 잘 됐습니다. 그리고 팬소음 문제 이게 가장 큰 건데요. PWM이 적용된 VGA 경우는 최초 부팅 시 풀전압이 인가되어 팬 속도를 빠르게 증가해 윈도우 진입 시점에 팬 속도를 제어해서 드라이브를 제어해서 감소됩니다. 최근 뭐 3세대 CPU와 AMD 400, 500 시리즈 메인보드 조합 시 기존 다른 시스템 구성 대비 부팅 소음이 크게 증가하는 현상을 보고되고 있으며 AMD 메인보드 드라이브를 업데이트하는 경우로 이렇게 뭐 해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답장이 왔죠. 자, AMD가 좋다, 인텔이 좋다. 저는 뭐 둘 다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둘 다 써봤고요. 인텔 쓰는 경우는 인텔이 게임에 좋고 뭐 AMD는 멀티 작업에 좋고 게임도 물론 포함해서 멀티 작업 좋고 이번에 나온 AMD 같은 경우는 뭐 폭발적인 반응이죠. 근데도 이제
AMD를 쓰는 분들이 AMD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순수 게임만 하시는 분들,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순수 게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인텔 쪽으로 많이 추천하죠. 뭐 조립을 한 경우에. 왜냐 뭐 이렇게 뭔가 만져줘야 되거든 AMD는.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게 인텔에 조금 이렇게 좀 뭔가 좀 호환이 좀 잘 되고 엔틀이. 근데 AMD 같은 경우는 뭔가 좀 다른 체계라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뭔가 좀 만져줘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좀 불편한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작업도 하고 컴퓨터에 대한 지식도 좀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많이 알아보고 이런 걸 재밌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찾아봐서 해결을 해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컴퓨터에 지식이 이렇게 많지 않고 게임 위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게 귀찮고 잘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AMD가 뭐 안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좀 차차차 많이 변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 요런 부분이 이제 AMD가 뭐 조금 이렇게 호환적인 부분이 이런 걸 좀 만져야 되는 게 좀 귀찮은 거지. 근데 하지만 멀티 작업에서는 AMD가 지금 뭐 인텔 앞섰죠. 저는 둘 다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충분히 해결됐네요. 아무튼 그거는 이제 좀 걱정을 했는데 팬손 문제나 LED 제어가 안 되는 부분은 걱정을 했는데 완벽하게 해소됐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저와 같은 환경에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해결하시라고 미리 제가 알아봐 드리는 거죠. 자, 지금까지 2070 슈퍼 블랙몬이라고 하는 EMTEC 그래픽 카드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송을 위한 준비 2탄 라이젠 3900X를 이렇게 장착을 해서 통합적으로 그래픽 카드 성능과 CPU 성능, 방송 테스트, 베가스 프로로 영상 편집을 하는 영상, 프리미어 프로일 때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올라가는지 그런 종합적인 영상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팬이었습니다.